자, 안녕하세요. 유튜브 호지의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 다음 구독. 자, 호지의 친구들, 최근에 이런 제보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호님, 전 13살 호진이입니다. 혹시 진호님 새벽 4시에 진호님 SCP 영상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우연히 할 게 없어서 새벽 4시에 진호님 영상을 봤습니다. 새벽 4시에요. 근데요, 보고 있는 순간 그 화면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핸드폰이 이상한 건가 하고 다른 사람 영상을 봤는데 너무 멀쩡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같은 시간 새벽 4시에 진호님 영상을 봤는데 또 핸드폰이 이상해졌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에게 사진까지 보내는데요, 어떤 사진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보시기 전에 뭐부터 해라?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바로 가볼까요? Let's get it. 저 호지 친구들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내 영상 맞는데? 어? 이거 제가 예전에 그 랑깨랑 승찬이랑 찍었던 영상의 부분인데 이렇게 편집한 적이 없었거든요? 뭐야? 그럼 제가 한번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직 4시가 아니니까요. 현재 시간은 3시 55분이고요. 5분이 남았기 때문에 바로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이렇게 편집한 적이 없는데? 이거 진짜 주작이야. 잠시만. 인기 업로드에서 공포의 SCP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건데, 어, 이거다. 위치가 바뀐 것 같은데? 이 부분인데, 자, 10분 45초예요. 전혀 그런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약간 소름 돋는데. 오케이, 그러면 이거 제보 받아들이고 새벽 4시에 한번 제 영상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대박이다. 아니 근데 웃긴 게 다른 사람 유튜버를 볼 때는 이런 효과가 없는데 내 유튜브 SCP 영상만 보면은 이런데. 굉장히 신기한데요. 그러면 현재 이제 4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4분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자, 호지 친구들, 아직 3-4분이 남았으니까 제가 시간을 빨리 가기 위해서 한번 체조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는요 스트레칭이 아주 중요합니다. 좋아. 역시 새벽에는 스트레칭이 직방이고요. 아직 3분이나 남았습니다. 3분이 남았기 때문에 스노우로 셀카 좀 찍어봐야겠어요. 제가 솔직히 최근에 미모가 많이 물이 올랐어요. 제 유튜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잘생겨졌잖아요. 여러분들도 잘생겨지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만 따라하면 가능해요. 일단은 이 스노우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인기에 들어가서요, 원래 잘 안 가르쳐주는데 가르쳐드릴게요. 매드몬스터를 검색하면요,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안녕 우리 호진이 친구들, 나는 얼짱이야. 다들 얼짱이 되고 싶어? 날 따라해. 뭔? 뭔 개소리야? 개소리야. 안녕 호진이 친구들, 나는 얼짱이야. 아, 다들 얼짱이 되고 싶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날 따라해. 뭔 개소리야? 자, 하여튼 여러분들도 얼짱이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생쇼를 떨어도 아직 2분이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라리 오줌을 싸고 올게요. 자, 호지 친구들, 4시 1분이고요. 한번 제 영상 10분 45초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30초부터 볼까? 바뀔 수도 있으니까. 자, 바뀌는 화면이 나오나요? 전혀 화면이 바뀌지 않습니다. 일단 좀 더 볼게요. 저희가 님도 한판 했잖아요. 바뀌었어. 예비. 자, 별 다른 반응이 없거든요. 일단 저는 지금 새벽 4시에 제 SCP 영상을 계속 보고 있는데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본 것 같은데 아직 안 바뀌었고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그 호지이 친구 핸드폰이 저주받은 거 아닐까요? 이런 제보는 진짜 처음이에요. 왜냐면은 자기가 직접 이상한 걸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막상 내가 하면 안 돼. 야, 이거 그럼 진짜 이 제보한 친구 핸드폰 저주받은 거 아니냐? 혹시 우리 호지이 친구들도 새벽에 안 잘 때 제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새벽 4시에. 그래서 이 제보자처럼 이런 효과가 난다 그러면 그걸 또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새벽 4시에 제 SCP 영상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다. 아, 혹시 핸드폰으로 봐야 되나? 자, 4시 3분인데요 한번 제 핸드폰으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층 부부 화면이 10분 45초였으니까 저도 한번 그 화면을 봐볼게요.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저희가 님들 한판 했잖아요. 그래서 바뀌었어. 자, 핸드폰으로 계속 보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야, 이거 그러면 진짜로 이 제보자 핸드폰 저주 받은 거다. 그 핸드폰 당장 버려야 돼.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새벽 4시에 제 SCP 영상을 보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저희는 일단 실패했고 거짓이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우리 호지이 친구들이 새벽 4시에 제 영상을 봤을 때 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씩 하셔서 만약에 이 친구처럼 이런 반응이 나온다 무조건 찍어서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조금도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진짜 다 실패해도 괜찮으니까요. 재밌고 무섭고 신기한 제보 많이 부탁드릴게요. 전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빠이.